안녕하십니까. 빡가남. 빡간 게 아니에요. 네, 빡가남 이 박사입니다. 띠링. 네, 원피스의 배정, 원피스의 그랜드 쉽 컬렉션 중에 하나인 스타8가로 잠수함입니다. 얘는 만들기가 쉽고 좋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박스 앞에는 간지나는 스타8가로가 있고, 이게 완성 작품 사진입니다. 이렇게 얘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 부품들이 이렇게 여기 붙어 있죠. 이걸 런너라고 하고요. 요 설명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랜드십 컬렉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부품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스티커. 이 스티커를 제대로 붙여주셔야 이게 퀄리티가 팍팍팍팍 상승해요. 미리 완성을 한 메리오가 있는데, 스티커 눈도 스티커, 모든 게 스티커예요. 그랜드십 컬렉션의 또 하나 특징, 손으로 쉽게 매길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실 때는 핀셋을 사용해요. 핀셋 한 번에 빡 떼시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연봉이죠. 연봉으로 붙이고 해서 밀착해 주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되게 꼼꼼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이 큰 마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 같은 느낌의 재질이고, 좀 반짝이긴 한데 종이 재질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 이거 CG 꼭 해줘야 돼요. 써니오입니다. 브랜드십 컬렉션에는 모두 다 들어있는데, 물결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너무 예뻐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너무 예뻐요. 이게 다 스티커예요. 정말 스티커를 잘 붙여주셔야 돼요.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고 열심히 조립을 하면 마지막으로 메인 돛을 꽂으면서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짠! 항해! 완벽해. 사실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조립해서 이렇게 예쁜 걸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을 주는 건 몇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드 없이 손으로만 조립할 수 있고, 게다가 스티커만 예쁘게 붙여주면 이 정도로 예쁘게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꼭 하나 도전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